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좌담회 사회를 맡게 된 김장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진보 정치를 20년 동안 이끌어갈 차세대 정치인들을 모셨습니다. 내년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달아 있습니다.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이 바뀌는 내년은 그야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진보 정당들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계획,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신 정치인들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역할, 그리고 포부에 대해서 듣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분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기준으로 왼쪽부터 황순식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순식입니다. 조용신 진보당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신입니다. 나도원 노동당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노동당 나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지혜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지혜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오늘 나오신 분들이 시청자분들에게 익숙하신 분도 있겠고 또잘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신들의 과거에 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소개안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황순식 정의당 경기도당장 위원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황순식입니다. 저는 제 소개 간단히 드리자면은 대학교 시절부터 이제 학생 운동을 좀 하다가 그때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부터 진보정당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요. 2006년도부터 2014년까지 재선하면서 과천에서 시의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이 뭐그 사이에 여러 차례 통합과 또 이제 분열을 또 하면서 바뀌었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그리고 통합진보당을 지금 정의당에 와 있고요. 2014년도에 이제 시장선거에 출마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녹색당과 진보 단일화를 하면서 제가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한 협동조합하고 그 공동체와 관련된 IT 스타트업,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된 이제 태양광 사업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활동 경험을 좀 쌓았고요. 지금 다시 이제 2020년 총선에 다시 출마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 이번 대선 정의당 경선에 또 출마를 했었습니다. 지금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한반도 평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진보당 공동대표 조용신입니다. 저희 당에는 공동대표가 8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상임대표고, 나머지는 계급계층별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이 대표가 있고, 그외 일반 공동대표가 3명 있는데요. 한 명이 사무총장을 하고 있고, 한 명이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명이 접니다. 그래서 당내 여러 잡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동대표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당 기관지를 담당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에 학생회원회 활동을 하고, 통합진보당 시절에는 대외협력 담당 당직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해산이나 내란음모 사건 관련한 담당을 하면서 연대 활동을 했고, 정당이 해산되고 나서는 이제 직장을 잃어서 뭐 세월호, 뭐 박근혜 퇴진 투쟁, 뭐 민중총궐기 등의 홍보 담당으로 활동을 했고요. 뭐 세월호 리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하고 이러면서 홍보 사업을 쭉 해와서 당이 좀 어려워졌는데, 원내정당이 되고 나서, 대표단이 좀 실제 당무를 책임지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나와서 공동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동당 나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홍대 쪽에서 인디 음악으로 20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홍대에서 무용 밴드 활동을, 록 밴드 활동을 했었고요. 그때 느꼈던 바가 있고 또 대학 다니면서 느꼈던 바가 있고 또 청소년기에 봤던 나와 나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저를 진보 정치의 길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때문에 아마 제가 진보 정당에 들어와서 문화예술위원회를
예술인도 노동자다라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조직을 했고 또 당 바깥에서는 예술인들의 노동조합, 예술인 소셜 유니온도 제가 초대 위원장을 맡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정당의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늘 느껴왔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진보신당과 노동당을 거치면서 당에서 대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부대표까지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노동당 제11기 대표 선거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아,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지혜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 여성정치 네트워크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대표로 있습니다. 어떻게 저를 소개할까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직함 다 빼고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대선을 답답해서 못 지켜보겠는 사람이다. 지금 대선은 앞서서 제가 다른 토론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조폭과 양아치 중에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진보 우리 후보라고 여겨지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아직 5%를 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건 정의당 뭐 심상정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고 진보라고 여겨지는 진영에 있는 모든 이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조폭이랑 양아치 외에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고민 끝에 저만의 좀 묘수를 가져왔는데 이따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참가하신 분들 소개가 끝났고요. 그리고 첫 번째 주제로서는 오늘날 그 세계와 그래도 우리 그 한국에 관한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하는 그래서 각자의 그 식견에 대해서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후 위기와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위기 이래서 자연재해도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4차 산업 여기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 우리 한국 사회는 이거 외에도 87년 세대가 앞으로 2, 3년 이내에 대부분 이렇게 퇴직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세대 교체가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 현재의 한국과 그 다음에 또 크게 보면은 세계의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조용신 진보당 공동 대표께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현상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 진보당에서는 지금 상황을 다들 말씀하듯이 대전환의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환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뭐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일국 패권 그리고 신자유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한반도에서는 북핵이 완성되고 나서 북미 간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 그 국내에서는 촛불 집회가 요구했던 굉장히 많은 체제 전환의 요구들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목해서 좀 보고 있고요. 이런 게 좀 현상적으로 나타난 게 최근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였던 최재형이란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 삶을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똑같은 말을 하고 또 윤희숙 그 지금 사퇴했지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재형의 그 이상한 말을 하고 나서 정말 의미 있는 말이 나왔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한국 정치에서도 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세력들이 주류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 좀 주요하게 바꿔내는 게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체제 전환의 대선이 돼야 되고 정치가 돼야 된다는 주장을 이제 진보당에서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53년 이후의 분단 체제 그리고 87년 이후에 형식적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체제, 97년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세 가지 체제를 이번 대선에서 주요하게 내세우고 바꿔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보통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좀더다극화시대가될것이고세계화가촉진될것이고다양한의제를통해서여러가지문제들이발생하고거기에대한대안이나올것이다동시에한국은촛불을거치면서조금더노동이존중되고민주화가진전되고다양한목소리가존중받는그런시대가될수도있겠다라고생각했습니다그런데지금불과한 2, 3년지나서보면세계적으로는일극화체제가됐고요그러다지금양극화체제로넘어가는상태죠미중관계로또하나는세계가좀더촉진되는게아니라코로나때문에지금국경들이거의다폐쇄되는상태입니다서로만나지못하고서로차단되어있는상태그런상태가됐고그리고국가가귀환했다고합니다사실코로나를그관리하면서국가역할이매우커졌습니다그런데국가가역할이긍정적인역할을하기보다는오히려통제하는역할특히한국같은경우는요코로나를기회로삼아서오히려국가역할이좀부정적인역할을나타나고있는이런상태이런상태가있는것이지금세계적인추세이고한국은너무아쉽게도우리촛불에들었던많은시민들이바랬던것과는정반대의시대가왔다노동은존중받기는커녕완전히무시당하고배제당하고있고정치는다시보수정치로돌아갔고요구구정치는그때만이라도좀축소가된척하다가지금민주당이라는보수여당이정말정치를개떡같이하다함으로써그들이부활할수있는기회를줘버렸습니다이런상태로봤을때지금세계적으로나한국사회정치적으로나볼때매우좀우려되는상황이고중요한대안이제출되어하는그런상태라고저는생각합니다네저도앞서말씀하셨던선생님들의말씀에동의하는데요제가여기에서좀덧붙이고싶은건과연이위기가사람의위기인가라는질문을좀던지고싶습니다그러니까문재인대통령의문제인가이재명의문제인가물론그들이문제가많죠그리고문제적인사람들은정치권이든아니면중요한역할을하는자리에서배제되어야합니다저는그리고이번대선에서진정한진보의판이만들어지는선거가열리기를바랍니다만과연이위기가무엇에서비롯된것일까를곰곰이생각해보면저는결국그우리가이야기했었던그이데올로기혹은우리어떤세상을우리가만들고싶은가꿈꿨었던상들이효력이다했기때문에생기는위기가아닐까싶습니다그안토니오그람시가이런얘기를했어요낡은것은죽어갔는데도새로운것은아직탄생하지않았다는사실속에위기가존재한다바로이공백기간이야말로다양한병적징후들이출현하는때다지금저는바로한국이이런때라고생각합니다모든것이다낡았는데아직새로운것이오지않았습니다새로운것을어떻게만들것이냐우리가보고있는이위기에직면하여서만들어야되거든요근데아직진보진영도그렇고그리고사실은보수진영도예전에87년이후에만들어졌었던그뭐라고해야될까요좌우라고우리가흔히구분할수있는그구분법안에서문제를해석하는것을벗어나지못한겁니다즉진영논리를벗어나지못했습니다이번에심상정후보께서진보주자로서민주당과연정을꾸릴수있다고하셨어요그게공격저는공격하려고하는말씀은아니고왜그런생각을우리가하게되는것일까왜우리가자연스럽게국민의힘이되지않게만들기위해민주당을뽑아야지왜진보는왜민주당에게결국귀결되는걸까그건그낡은이분법적사고방식안에서갇혀있기때문이라고저는봐요그래서이번대선기회야말로그이분법구조를넘고87년체제가만들었었던그사회상에서부터앞으로진보가만들50년이후2050년까지의상을그릴대선이되어야한다고보고있고요저는그를위해기존에호명되었었던진보후보말고도여러후보들여러가치들이논의되어야한다고봅니다예를들면뭐플랫폼노동이것이악이냐악일수있어요그노동자의일자리를뺏는다는관점에서보면요그런데만약에노동자가일자리를뺏
그 일자리가 없어도 노동을 하지 않고도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혹은 한 일자리를 본업을 평생 갖지 않고 한 사람이 살면서 인생을 세네 개를 가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었을 때 진보가 고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운동은 사고방식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숙제가 우리 진보에게 남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진영 자체에 우리가 열망하는 체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열망하는 세계가 무엇인가를 다시 논의하고 구획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보통 우리 나오신 분들의 진단이 이제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이 다른 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마지막에 우리 황순식 정의당 경도당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황순식입니다. 신재 대표님의 말씀에 뭐 적극 공감하고요. 거의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 신자유주의 그리고 그 분단의 어떤 근본적인 모순들이 지금까지 쭉 있어 왔죠. 그리고 진보 보수로 나눠져 왔던 지금까지 정치의 구도가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재검토할 때가 됐다. 그거를 하지 못하면은 지금 진보 앞으로 설 길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전 충분히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그 방어는 아니지만은 아까 이제 심상정 후보님에 대한 얘기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저도 현실 정치나 이제 시민들을 만나 보면은 그 얘기가 연정 얘기가 나온 배경들도 보면 그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진보 정당이 갖고 왔었던 선거 때만 되면 방어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표다 이런 것들 속에서 항상 그걸 방어해 왔던 또 이런 것들 논리가 좀 작동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제 심상정 대표님도 민주당하고 연정해가지고 단일화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정의당으로 그리고 진보정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표가 아니고 그럼 국정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연정 자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그것이 연정을 위한 것이냐, 이게 선후가 중요하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뭘 바꾸고자 하는데 힘이 모자라고 아니면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국민들과 진보 정당으로 진보 세력들과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그걸로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또 국회 안에서 움직이다 보면은 그런 그 어떤 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고 그건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이해는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사회 체계에 있어서는 불평등 양극화, 예, 그리고 기후 위기. 특히 이제 저는 이번 정의당 경선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정의당 방향에 있어서 특히 기후 위기 부분이 지금 전면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시원 할 때부터 이제 녹색 정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 기후 위기 부분, 그 다음에 또 이번 제가 대선 경선에 나가면서 이야기를 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남북 평화,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도 우리의 또 근본적인 문제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저도 이제 에너지 태양광 뭐 설치도 해보고 해보면 한국 이 지역 내에서 설치하는 것들이 좀 한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뭐 주민들 반대라든가, 물론 그걸 계속 극복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한반도 차원에서 에너지 문제도, 그러니까 기후 변화 문제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 포함해서 남북 평화 문제를 꼭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지금과 예전과 같이 어떤 그것도 이제 재검토가 돼야 되는 건데, 통일 지상주의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 자체가 특수 관계다라고 하는 것들에 좀 갇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특수 관계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과 북이 국가 대 국가로 만나고 정상 외교를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특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이웃 국가로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게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 선거는 또 부동산 문제, 그가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그 국토 문제, 그다음 개발과 개발 이익 환수의 문제, 그다음 부동산 실제로 이제 주거 안정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안들을 내서 실제로 국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아 정말 진보 정당이 진보가 접근을 해야지 우리 삶이 바뀌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설득력 있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여기 이제 모인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진보 정당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연대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것부터 좀 시작을 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또 진정성이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자연스럽게 그 신지혜 대표님하고 황순식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제 그 이 가벼운 이제 우리 논쟁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두 분도 이제 더 이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두 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거에 방금 말씀하신 뭐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뭐 자연스럽게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의견을 좀 드릴 이제 기회를 드리겠는데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먼저 그럼 우리 조영신 공동 대표님께서 네 먼저. 저는 SS 상에서도 벌써 이제 심상정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여러 비판과 뭐 당내에서도 이제 여러 논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위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심상정 후보가 직접 얘기하지 않아서 저는 이제 대단한 의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뭐 실제로 민주당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다만 이제 심상정 후보가 또 정의당이 진보 지정에서 가장 큰 정당이고 가장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정도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아까 신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저희 당이 좀 이따가 이 질문에도 있는데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조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직접 조직하지 않고서는 기존에 이제 고정된 노동 형태에 묶여 있는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걸 중심에만 두고서는 앞으로 진보 정치가 갈 길이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진보 정치가 그 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은 실제로 그분들을 조직할 수 있는 진보 정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냥 우라고 손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가서 같이 뛰는 진보 정당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든 부대표님. 우리 노동당사 위협에 커다란 현수막이 있습니다.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시뻘건 글씨로요. 뒤에 오래 붙어 있었거든요. 요즘 많은 정당들이 다 같이 체제 전환을 얘기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제가 원조를 주장하는 건 아닌데요. 그때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현주였던가요?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면서 우리 당사가 바로 여의도 옆에 있으니까 저게 무슨 소리냐. 한국에서 도대체 체제를 바꾸자니 저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냐 막 깜짝 놀라가지고 SNS에 쓰고 당원들이 비웃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럴 때는요 진보 정치가 체제를 바꿔야 한다 얘기할 때는요 전선을 분명히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비정치적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진보 정치가 계속 약화되고 민주당의 뭐 사표 심리가 발동하는 것은 점점 차별성이 없어지기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존재감부터 키우는 게 필요한데 늘 뭔가 절충을 하려고 합니다. 좀 몇 년 지난 이야기를 꺼내서 좀 죄송한데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비례 위성정당 우리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괴뢰 위장정당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선거운동을 해주고 그 표를 받아서 의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발상을 했던 사람들도 일구는 진보 정치에 출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정의당에서 그 반기득권 연대 거기에 들어가는 단위들 중에도 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선을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진보 정치가 계속 붉은 맹탕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자충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재 대표님이 이제 그 토론에 물꼬를 트셔가지고 이렇게 토론들 쭉 했는데 마지막으로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 신재 대표님이 방금 한 관련돼서 1분 정도만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심상정 후보님의 발언에 아쉬운 점을 느끼는 것은 민주당이 진보가 아니라서 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대선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화천대유 그리고 고발사 주권으로 두 후보 모두 윤리적 정당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전략적으로 정의당이 택해야 하는 노선은 민주당과 국힘과 완전히 다른 국민의 편에 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지, 힘이 약하다 그래서 뭐 직접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연정을 하겠다라는 약속은 저는 오히려 더 공허한 느낌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상정 후보께서 제가 하셔야 할 것은 진보를 결집하고 진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도 뽑을 수 없는 사람들을 진보 쪽에 적극적으로 데려오는 일이, 그게 더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위성정당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음 총선 때를 고려해두면 위성정당은 반드시 막아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진보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쉬쉬하거나 하지 못하게 되면 민주당이 또 할 거예요. 위성정당 사태를 또 만들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정의당도 그 외에 제3의 정당들도 뭐 이런 말을 과격하긴 하지만 드리면 말라 죽어갈 겁니다. 지금 당장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하면 이유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정의당이 진보의 가장 최선도에 서 있는 정당인 만큼 조금 더 섬세하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니 저기 우리가 또 뒤에 말씀. 가면은 대선에 관련된 들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우리 황신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거에 뭐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정합니다. 인정을 저도 이제 전달을 할 거고, 이번에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아까 이제 진보 정당들 반기득권 연대 속에서도 그때 이제 흔들렸던 대단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근데 이제 과거를 그걸 잡고 하나씩 따져 물으면은, 그래서 저도 이번에 경선 나갔던 것도 심상정 대표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지난 그 선거 지난 총선과 조국 사태부터 이 부분에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데, 어쨌든 간에 또 그래도 이 안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안에서 또 대표가 선택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연대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의,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하나씩을 이걸 다 찝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선택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맞춰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그 연정이나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과거에 지금 평가들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섣불리 이야기 나오는 것들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동의를 하고 계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이해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지 앞으로 그게 맞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근본적인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선배들 시대 때 이제 그 80년대는 뭐 계급 모순이다, 민족 모순이다, 또 그걸 뭐 PD다, NL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평등의 문제다, 자주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그 세계 공통의 어떤 지금 자본주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는 재벌과 독점 대기업의 폐해가 사실은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개선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그 권리가 일부 개선되기도 했지만 과거의 비정규직 형태는 줄어들지만 또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이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수고용 노동자도 역시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규직 노동자 87년의 민주화 이후에 그러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퇴직하면서 최근에는 정규직도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해가는 직무직 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가 민주노총의 그 정치국장으로 일했는데요. 민주노총의 그 상근자들도
최저임금이 기본급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다가 연령수당, 그 다음에 이제 근속수당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아주 그 밑에 있는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려는 게 어떤 정부와 대자본의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는 이제 자본주의에 이러한 모순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의 그 근본적인 모순, 이러한 폐해와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진보 정치가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어떤 그 전략이나 정책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듣는 순서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나도원 노동당 부대표님께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실습생 홍정훈님께서 납덩어리를 몸에 달고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교육 현장이 어떤 노동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이런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 하나, 한국의 5인 미만 작업장에 일한 노동자가 상당수입니다. 30, 40%쯤 되고요. 5인 미만 사업장도 70% 정도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여기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태반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노동법에서 보호받지 못한 유령들이라는 것이고, 근데 또 반면에 노동 환경은 좋고 급여 수준도 괜찮은 교원과 공무원들은 단결권이라든지 정치적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 역시 유령들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치사한 바가 또 있겠죠. 또 하나, 요즘 많이 화제가 된 게 대우조선 매각권인데요. 그러니까는 재벌한테 특혜 매각을 하려고 엉터리로 막 그 철회해가지고, 그리고 일도 제대로 안 됐죠. 아시다시피 EU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다 이제 승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몇 년만 질질 끌다가 지금 노동자들만 지금 소위 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2, 3년 동안 내 직장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거 안고서 하는 노동자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 세 가지 공통적으로. 한국이라는 사회가 노동이라는 것을 얼마나 천시하고 박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의 정치나 사회나 의식구조, 법정신, 법체계가 노동을 얼마나 지금 제대로 대우하고 있지 않은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우리 신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좌우를 넘어라고 새로운 기치를 거시는 새로운 정치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자체는 사실 강자와 약자, 상과 하, 부자와 빈자의 구조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태도, 지향이 바로 좌우로 나뉘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노동과 노동 계급의 문제를 버릴 수 없다. 다만 21세기에 맞게 생태 기후 문제를 같이 안아야 된다. 그리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장애인들, 그 다음에 학생들, 청년들 모두의 권리와 인권을 같이 존중할 수 있는 사회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부터 그럼 이 세상이 어떤 사회일 것이고 어떠한 제도적 법적 제도를 갖춰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제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것,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지혜 대표님.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리 정의당에서 엄청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고 싸워왔지만 안타깝게도 힘이 약해서 이 진보 진영 전체에 힘이 약해서 제대로 된 법을 통과시키기에는 미미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계속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이 환경에 너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것의 개정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독점 문제는 앞에서 질문에서도 나와주셨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카카오가 보여주는 것처럼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이 이제 도를 넘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과독점을 방지하는 법안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같은 데에서도 이 문제들이 만들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언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얼마나 PV를 받느냐에 따라서 월급에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자들이 자극적인 기사를 쓰게 된다거나, 뭐 우리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은 본인이 원래 운영하고 있었던 가게를 폐업하고 그저 그냥 대기업에 납품받아서 파는 어떤 기계의 톱니바퀴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그러니까 즉 대기업 공화국 안에 시민이 아니라 노예로서 자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과독점 방지법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임금 체계가 저는 전환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적게 받죠? 사실은 비정규직이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특히 뭐 위험수당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뭐 프로젝트가 중간에 중단된다거나 쉽게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 비용이 훨씬 더 높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 안정성 모델 같은 것들을 조동문 교수님 같은 분들이 주장하셨는데, 저는 매우 합리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연성을 요구하는 자본이랑 그 다음에 고용 안전을 요구하는 노동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정책 요소를 갖고 오는 건데, 고용 보호 체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업자 소득 보장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스웨덴 모델을 따온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도 그 플랫폼 노동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완전하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수십 년 동안 뭐 다들 공유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 동안 좀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정규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살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정부의 보호 아래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 두 분 말씀 뭐 다 동의하고요. 그 특히 뭐 특히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신노동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권을 다시 분명히 보장을 받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부분을 지금 개정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진보가 지금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당장 가장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것들부터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노동법 개정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연 안정성 모델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노동소득의 재분배가 필요한, 거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노동기금, 노동안전기금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번에 또 선거 과정에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자본과 노동으로 분류되어 있던 기본적인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지금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 자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층 노동과 하층 노동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는 앞에서 이제 질문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4차 산업혁명과 이제 기술 혁신, IT 혁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사람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수치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서비스업을 하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노동 생산성 자체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짚지 않으면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 부의 재분배라고 하는 것들을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건 세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과 좀 기본소득이 됐든, 그런 어떤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아주 두터운 그 고용 보장, 그러니까 그 고용 안전망을 만들려면은 사실 세금을 크게 지금 확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증세를 사실 지금까지 많이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걸 증세를 이제 그냥 재산세와 소득세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그 증세를 통해서 아래의 어려운 분들한테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부의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조영신 공동 대표님. 예, 얼마 전에 그 저희 김재현 대선 후보가 강원도의 도계 탄광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거기에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흑백 사진인 것 같은데 봤더니 이제 탄광에서 큰 돌들을, 석탄을 이제
쪼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비정규직이신데 정기적으로 이제 이 진폐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검진을 받으시는데 엑스레이를 정기적으로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규직들은 이제 CT를 찍는다고 그렇게 이제 차별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뭐 작업복 색깔이 다르고 이런 것들 이제 교정되고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걸 보고서 저도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 신노동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당에서는 전국민 노동법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제 정책 차이가 많이 없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때인데 좀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좀 전에도 그 플랫폼 노동자들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많은 노동자들한테 그러니까 전국민 노동법이 되더라도 신노동법이 되더라도 5인 미만까지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노동조합을 가질 수 있고 자기의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으면 또 이 요구를 만든 노동조합과 같이 힘을 모을 진보정당이 쌍으로 붙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들도 현실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통합진보당 해산되고 나서 여러 당직자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여러 활동가들이. 그래서 노동조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많고 건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노조를 조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그 요양보호사 분들 코로나 와중에 돌봄 노동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이제 코를 찌르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느 목으로 가서 가판을 펼치면 많이 지나가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중앙당 당직자들이 가판 피고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을 직접 조직하고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분들이 자기 정당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이게 사실 우리가 많은 그 지향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닐까 예,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네 분 의견을 들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부각되는 쟁점이 없어서 제가 이제 네 분들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영세상공인 간의 문제인데요. 우리 현재 최저임금은 사실은 그 평균적인 삶을 유지하기 힘든 그래서 생계비에 미달을 합니다. 그래서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라든지 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매우 또 중요한 일입니다. 반면 또 영세상공인들은 임대료 올라가는 것도 이제 부담하기 어려운데 최저임금까지 올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냐? 우리는 최저임금 수입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릴 거는 그러한 그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의 문제 또 한편 이 유지하기 힘든 우리 영세 상공인들 이 두 계층들이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예, 황순식 경제당 위원장님. 예. 네, 고민을 많이 하는 주제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저도 그 사이에 이제 그 자영업 또 협동조합 카페를 했었습니다. 협동조합 카페를 하면서 그 최저임금 올르는 걸로 물론 이제 정부에서 보조도 좀 받긴 하지만 굉장히 실제로 어렵죠. 그래서 고용이 실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네요. 하지만은 또 청소 노동자들이나 또 건설 노동자들이나 또 상당히 또 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되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근데 크게 보면 지금 이미 지난번 대선 때 다섯 분이 모두 만 원을 공약을 하셨었거든요. 정당을 가리지 않고.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물론 이제 저희 정의당 당론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더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론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이거를 급격하게 인상을 시키는 것보다는 저 이게 논쟁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급격하게 인상을 시키는 것보다는 실제로 고용 안전망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본소득 형태가 됐던 이런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주택, 기본소득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 근본적으로는 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적절하게 지금 인상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면. 네. 우리 신재 대표님. 참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에 코로나 상황까지 더해져서 더 예민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다른 방송에서 어떤 뭐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댓글까지 받았었냐면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뭐 신경도 안 쓰냐 뭐 이럴 정도로 그 최저임금 인상이나 혹은 노동자 처우 개선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 계속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잖아요. 제가 마포에 살고 있는데 마포에 어떤 노래방을 하시는 업주께서 노래방을 4개를 하셨었어요. 코로나 전에. 근데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손님이 없으니까 결국 4개를 다 없애고 본인 집 보증금을 빼서 알바생한테 마지막 월급을 주고 자살하셨어요.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저는 이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자영업자와 노동자와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걸 어떻게 버틸 거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냐. 지금 가계 대출 빚 상황을 보면요. 일반 개인 가계 빚은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국가 재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빚을 많이 지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빚이 만들어진다는 건 결국 국가가 빚을 질 거냐 개인이 빚을 질 거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국가가 빚을 내서 긴급하게 지원금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지금 미국 같은데 항만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냐.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돈을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이득이래요. 지금 지원비를 나가는 것이. 왜 그런 정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마치 최저임금에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대결하는 것처럼 대결 구도를 계속해서 만드는 것인가. 그리고 우린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알고 있죠. 물가와 부동산이 너무도 심각하게 높아집니다. 대한민국만큼 물가가 이렇게 높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대비 그 부동산 가비가 너무 높아요. 특히 한국은 다른 대도시에 살 수가 없죠. 다른 도시에 살 수가 없죠. 수도권에 살지 않으면 일자리도 없고 자신의 생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가 네. 어려운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을 길게 해서.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로 갈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장기적으로 올라가야 되겠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국면에서는 이게 최저임금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가계 빚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 가 긴급하게 재정을 늘리고 개개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더 큰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분 또 예. 공약 발표 분위기가 예. 되고 있는데 예. 그런 건 아니고 최저임금은 획기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건 뭐 굳이 뭐 이론이 여지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중에 상당수는 1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또 업체는 또 상당수 적어요. 사실은 저도 최저임금 일하면서 일을 했었고 저희 어머님도 그 같이 직원들 같이 식당도 운영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때 가장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편의점 사장님도 알고 계시고 뭐 프랜차이즈 영업 사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그 입주 업체들 다 떼가는 거 30% 이상 떼가는 거.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 떼가는 거, 또 혼자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은 임대료 떼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영세 자영업자 대결 구도로 자꾸 만드는 건 잘못된 언론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거기 빠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신 공동대표. 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이제 저희 당의 공약은 최저임금 15,000원입니다. 예, 월 300만 원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자영업으로 사람들을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 사회 보장 제도. 그리고 높은 임대료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당장에 올린다고 하면 남는 거는 사회 수당으로 보전을 해야죠. 그런 방식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역시 이 문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그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이제 그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 민족
문제, 뭐 민족 무순 이렇게 이제 과거적 표현으로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자본주의의 보편적인 과제 이외에도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평화 통일의 문제, 그리고 남북이 같이 잘 살아야 되는 문제, 그리고 우리 미국으로부터 그 영향력, 이러한 영향력을 극복하는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당장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과 이에 대항하는 북의 핵무장으로 지금 북미 충돌이 매 정권 때마다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기대와 달리 사실은 남북 관계를 전혀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 문제 혹은 남북미 문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또 그러한 그 과제 해결법 이거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신지혜 대표님께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부탁 일면식은 진짜 한번 만난 어린 사람에게 그걸 부탁할 정도면 사실 자기 아들 때에는 통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럴 정도면 저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하실까, 그 세대 분들은 나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감성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저는 통일이 우리 민족의 영원한 숙제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고 싶고 그 할아버지 소원대로 거기다가 유고를 뿌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죠. 아까 질문에도 나와 있지만 중국이 그 신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폐쇄 정책을 펼치고 있고 대한민국과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국경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악화되니까 점점 더 한반도에 핵을 배치시킬 거냐 안 할 거냐로 자꾸 이제 회귀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진보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20대들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시 설득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방위비의 문제로 저는 접근해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소원,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들처럼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어떤 가족들이고 민족인지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성적인 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어떻게 잘 조율을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단순히 대한민국이 중간에 있는 내비게이터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협상자가 아니라 북한과 정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집니다만 햇빛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아직까지도 유효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었죠. 이번 그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저 2000년도에 그때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올라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저는 진짜 몇 년 후면은 기차여행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막 계획도 짜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멈춰 있고 남북 관계는 지금 더 좋아지지 그때보다 지금 사실 2000년대 초기보다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지금 좋은 기회거든요.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그 한국도 이제 한국 자체의 국가 위상도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 미중 관계에 있어서 남한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어려우면서도 집심이 있는 게 중국의 자기들을 버릴 수가 없는 구조가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오히려 더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10분 이용해가지고 북한은 지금 여러 가지 오히려 계산을 외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한테도 뭐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안 되면 또 뒷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중국에서도 북한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많이 답답한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남북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미국한테
충분히 지금 크게 세게 소리 지를 수도 있는 구조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대 이래 우리나라 국력이 대한민국 창건 이래 지금 가장 강한 시기인데 왜 그걸 못하고 있느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오히려 미국 눈치도 미국 눈치고 여론 눈치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여론이 이제 그 아까 이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근데 사실은 최근에 그냥 통일 안 해도 된다. 그냥 평화 체제만 구축하면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과반수가 이상이 올라갔고 특히 뭐 20, 30대 같은 경우 60%, 70% 이상이 굳이 통일이 필요하냐 이런 또 세대적인 차이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통일 필요 없다. 그리고 뭐 남북 갈등 뭐 우리가 굳이 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에서 제대로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진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고 통일은 전 장기적으로 좀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왔다 갔다 하고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를 또 이제 돌아가시면은 국회 가서 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해나가자라고 하는 측면이 중요한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굳이 미국하고의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헌법 3조 개정을 지난번 얘기를 했던 거는 실제로 국가 체제 자체를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북한도 남한을 국가로 인정을 해서 국가 대 국가로서 수교를 하고 거기서부터 정상적인 외교 국가부터 시작을 했을 때 오히려 빨리 통일이 올 수 있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군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충분히 또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눈치를 볼 수 있는 볼 필요가 없는 국방비 삭감 같은 거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외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좀 용단일 정부에서 좀 내렸으면 하는데 지금 또 임기 말이라고 또 여러 가지 또 거꾸로 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전 진정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는 정말 외교 그리고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예, 저 진짜 저도 많이 안타까운데요. 이게 잘 4.27선 이후로 잘 안 된 것도 안타까운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6.15 때 2000년 6.15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은 기대를 했었잖아요. 평화가 될 거다. 근데 그러고선 그 기대 심리가 꺾이고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국민들이 이 지지를 모아줬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약간 이런 문제에서 체념하게 된 게 아닐까 이런 게 약간 되게 아쉽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근데 아쉽지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이 핵 무력을 완성하고 나서 북미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미중 관계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한반도 문제는 더 잘 풀릴 수 있는 국면에 들어섰다. 오히려 한국의 정치가 한반도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가 제대로 이걸 끌어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보면은 1960년대, 70년대에 중국이 이제 핵 무력을 완성하고, 닉슨이 이제 중국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미중 관계가 정상화되고, 대만에 있는, 대만 미군도 철수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한 7년 정도 걸렸는데, 저는 이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법칙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거의 시간적 속도는, 한국 사회에서의 평화의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쌓이느냐. 거기에 진보 정치 세력이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많이 힘을 모으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려 있다. 거기에 좀 진보 정치 세력들과 평화 애호 세력들이 많이 힘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인민들한테 그 남북 관계 특히 우리 남측 당사자들이 양측의 소년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도층한테 남한 정권들이 양측의 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몇 년 지나면 계속 정권 기조가 바뀝니다.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을 계속 당사자로 보지 않을 겁니다. 대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보통 좀 작은 조직으로 좀 축소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반복될 때 우리가 만드는 것이 강령이죠. 말씀하신 헌법 지적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평화
통일, 중립국 이 정도의 큰 주제를 설득하는 사회적 대토론이 장이 펼쳐지겠죠.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강령이 될 수 있는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정권이 바뀌어도 남한 정권은 그리고 남한 인민들은 그 길로 계속 가야 된다라는 지향점을 밝혀주는 게 중요하다 전 생각하고요. 조금 더 작은 이야기. 아, DP가 되게 그 히트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와, 저놈의 군대를 가야 되냐? 내 자식 보내야 되냐? 느끼죠. 왜? 이유는 징병제 폐지됩니다. 그죠? 그 보면서 느끼는 이유는 가기 싫은 사람들이 군대 가서 그렇게 모아놨으니 그런 사고가 나고 폭력배가 발생하고 그런 거잖아요. 징병제 폐지됩니다. 징병제 어떻게 폐지할 수 있을까요? 물어봐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징병제 어떻게 하면 폐지할 수 있습니까? 평화체제 구축돼야죠. 군축해야죠. 왜? 통일을 위한 첫 단계라서 이런 게 설득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남북 평화철도 읽기 행진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부실 수 없는 그 길들 만들어 놓는 거. 철도 읽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좀 채워 나가는 것. 그리고 의식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 그리고 큰 틀에서는 헌법 개정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이 같이 가면 양측의 소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좀 까다로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미국에 망명을 하면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매우 친하면서 신뢰 관계를 얻고 해서 햇빛 정책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또 14 선언을 이끌어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항상 그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들은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하는지, 왜 독자적으로 외교적 결정을 못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바로 그 이유를, 그 문제를 이렇게 극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아주 재밌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질문인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질문이 아니라 과제. 그러니까 뭐 편하게 얘기하시. 아, 우리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네. 굉장히 유명한 그 연설 중에 그동안 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모난돌이 정 맞는다, 앞에 서지 마라,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시면서 이제 그런 사회를 바꾸겠다고 했던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대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도로 앞에 가지 마라, 가면 네가 깨진다, 그런 이제 4대 의식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 그 안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깨겠다고 했는데 본인도 사실 깨진 못했죠. 한미동맹의 틀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이미지를 갖고서 이제 기대를 줬는데, 사실 그 이후로도 한미 워킹그룹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미국 과의 틀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아예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현실주의적인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까 이제 환순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이야말로 그걸 벗어던질 수 있는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서 그걸 던질 수 있는 때인데 던지지 못한 게 되게 아쉽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지정학적 위치와 역관계를 충분히 활용하겠다. 근데 활용할 수 있는 동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힘이다. 그게 동력이 되어야 미중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지, 그게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움직임도 앞뒤가 바뀐 남북 정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이제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걸 말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수 이런 얘기했었는데 아 실제로는 사실 이제 그건 공연불에 사실은 그쳤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아 북한을 연결시켜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자기 힘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었는데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얘기 야 우리 신재 대표님. 아, 그래. 예. 저는 이게 만약에 그냥 게임이라면 그 문명이라는 게임 혹시 다들 해보셨나요 두 분? 게임이라면 좀 치트키를 써서 그냥 다 제압해버리고 통일해버리고 싶은데요. 이게 게임이 아니라 현실이고 사실 한국은 그 이제 남한만 보면 약소국이죠. 인구도 너무 적고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이고 GDP나 이런 것은 높지만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의 반기를 들면서 뭔가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지금 제국이라고 생각해요. 21세기의 제국이죠. 그 제국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동떨어져서 분리주의적으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면 연맹의 단위로 세 가지 나라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일본, 미국, 중국. 근데 일본은 우리 국민 감정 때문에 연대를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나머지 선택지가 미국이나 중국인데 과연 우리가 중국과 더욱더 돈독한 동맹관계를 미국보다 맺는 것이 효과적이냐, 우리 통일에 있어서 아니면 미국과 갖는 것이 더 통일에 있어서 효과적이냐, 그걸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 미국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센 나라,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는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정말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사실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통일에 뭔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 민족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전 그들의 고민은 결국 우리나라를 어떻게 조금 더 권력으로 만들 것이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제국이 될 것이냐, 이런 걸 계속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현명한 판단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 단순히 이제 미국에서 벗어나자, 이것만으로는 좀 구호에 불과하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황순식 위원장. 예. 전에 여러 번 들은 얘기 중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고 했더니 국방위원장 그때 지금 성함을 기억이 안 나는 국회 이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한번 갔다 오더니 야 미국이 우리나라 괴롭힐 수 있는 게 천 개가 넘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샅샅이 지금 미국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70년 동안 지금은 좀 뭐 우리가 좀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 틀 속에서 굉장히 편안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외교라든가 행정부 관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윤석열 출마 선언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아, 이 사람 정말 정치 편하게 하는구나 생각을 했던 게 거기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국가 비전에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아, 앞으로 미국을 선택해서 잘 따라가면 됩니다. 뭐 이게 거의 이제 따로 필요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큰 형님께서 이렇게 제시해주는 국가 목표와 외교와 이런 것들 잘 따라가면 아주 편안하게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깨야 된다. 우리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 그냥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기득권들이죠.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이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 지금 너무나 편안한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깨야 된다. 그러려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새로운 국가 목표를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 그냥 지금까지 우리나라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잖아요. 중진국 이상이 되는 게 목표였고 사실 경제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하면 새로운 국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앞에 얘기했던 평등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그리고 신산업에 맞춘 새로운 이제 그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는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국가가 될 수 있다. 가장 이제 새로운 국가 목표로서 저는 국제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국가로서 이게 남북관계를 해결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는 플러스 할 수 있는 게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냐를 자꾸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죠. 저쪽에서 짜놓은 틀 안에서 어디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전에 이제
그 주목받지 못했습니다만 정의당에서 냈던 게 지난번 한번 대선인가요? 중견국 연대라는 것들을 냈었고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약간 하는 둥 마는 둥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뭐 선택 안 하고 있는 국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한 나라들도 많이 있고 뭐 인도도 지금 약간 미국으로 흔들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국가들을 모아내면서 우리가 제3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견국 연계들을 통해서 평화를 적극적으로 국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국가로서의 도덕성과 그거는 사실 경제적인 이익들도 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과 함께 새로 국가 목표를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아주 짧게. 예, 그러면 30초만 말씀해 주세요. 저도 거기에 완전 적극 동감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중국, 일본 이걸 벗어나기 위해선 저는 동북아시아 연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EU 같은 경우가 경제권을 두고 철광석을 어떻게 캘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시작을 했잖아요. 뭐 그것처럼 처칠의 아이디어를 따와서 예를 들면 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철도를 이으면서 경제 공동 체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연합 같은 것들을 좀 만드는 것을 차기 대통령께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나든 부대표님. 역사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그리고 그 미소 냉전체제 해체 이후로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 쫙 세워져 있고 또 중국의 그 자강 그다음에 확장 전략이 쫙 만나는 선이 이제 대만 한국 이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입해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들 내셨는데요. 전 솔직히 이런 어떤 나름의 독자적인 정치, 외교 정치에 대해서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왜? 물론 아세안도 있고 한데요. 한반도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립국 선언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요. 거기 가기 전에는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다 있어. 다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때문입니다. 금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국의 경제 체제를 꾸려나가기 위한 정말 혁신적인 체제의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은 미국의 돈에 계속 끌려가고 있을 것이고 외교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 다섯 개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약 10분 정도 쉰 다음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서민들의 사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1년 현재의 한국 정치 구도를 낳은 것은 2016년 촛불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입니다. 촛불 이후에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여러 가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촛불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이제 민주화는 어느 정도로 됐으니까 서민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보 정치 쪽에서는 국가보안법도 그대로 있고 집시법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 민주주의 문제가 여전히 큰 과제이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것은 경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값 폭등에다가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개발 폭리 이것들이 폭로되면서 서민들의 좌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집값뿐만이 아니죠. 사교육비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은 이제 어디서나 폐지를 줍는 이런 노인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민들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 진보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진보정당이나 혹은 제도권, 우리 진보정당의 정책이나 아니면 진보정당이 제도권에서 이러한 것들을 나아가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순식 위원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경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선진국의 대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3만 불이 넘어갔고요. 아까 이제 민주화도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하지만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 이제 달성이 됐습니다. 문제는 양극화죠. 그 안에서도
이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어느 정도 분배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려 있는 20대 80 내지는 뭐 10대 90, 예, 1대 99.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거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큰 틀의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이제 최대 실책은 누구나 얘기하는 것처럼 부동산 폭등입니다. 저희 당에서도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금 가장 또 신경을 또 많이 쓰고 있고요. 저도 이번에 공존주택이라고 하는 주택 새로운 공공주택의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대출은 막고 오히려 지금 뭐 하나하나씩 지금 뭐 땜빵식으로 정책을 할 때마다 부동산 값이 오히려 계속 폭등해 왔던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집값이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1가구 1주택에 가까울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주거 안정, 집을 꼭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살던 그러니까 어디 지방에 살던 서울에 살던 또 서울에서 또 뭐 자가가 됐던 원세가 됐던 전세가 됐던 충분히 좀 살 수 있는 주거 안정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지금 확대가 강하게 지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공주택이 예전과 같은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어느 나누는 그래서 이제 뭐 반반 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공존 주택이라고 이제 뭐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유형의 정말 살기 좋은 공공 주택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임대료를 잡을 수 있는 또 공정 임대료 공정 임대료를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적정 임대료가 보장되는 전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정말 취약계층을 위한 또 주거 보조비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또 시간이 짧으니까 일단 주택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부동산 관련해서는 뭐 당내에서도 되게 많이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뭐 진보 정당들이 모아서 공공 임대 주택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이디어 삼아서 그런 얘기도 해요. 용산 미군 기지 나간 한복판에 서울의 가장 비싼 땅 위에다가 공공 임대 주택 폭탄을 때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당내에서 또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지를 잘 보존하고 공원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극단적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주택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김원동 경실련 그 본부장을 영입을 해서 SH 사장으로 뒀는데 김원동 본부장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예. 토지를 그 국가에서 수용하면 공공에서 팔지 않고 주택만 해서 임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저는 이제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자기 대선 가도를 위해서 김원동 본부장을 활용하고 실제 그게 구현이 되면은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제 부동산 정책도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증세가 필요하다. 아까 황선식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한 측면에서는 불로소득에 대한 증세, 특히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 50% 이상의 세금을 때리면 이제 그 실제 환수라고 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부자부터 증세하는 것도 필요한데 실제로 노동자들에 대한 일정한 이제 소득세 인상도 불가피하다라고 보는데요. 뭐냐면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봤는데 한번 신혼여행으로 이제 오스트리아를 가봤는데 다행히 이제 거기서 이제 여행사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60세,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굉장히 세련됐더라고요. 되게 멋있고 보니까 다 명품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가능한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실제 노동자들은 다 청바지에 후드를 입고 다니고 뭐 50세 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20대부터 60세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한 40% 정도를 보통 세금을 내고 나머지 갖고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잘 됐기 때문에 주택 때문에 돈 모을 필요 없고 아이 교육 때문에 돈 모을 필요 없으니까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이 낸 소득세를 20세 이하 그리고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나눠 가지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저는 이제 그런 정도의 사회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 증세부터 필요해서 전반적인 증세가 따라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 신해철 씨가 음악의 신해철 씨가 유럽에 몇 년 갔다 오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라디오 방송하면서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부러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조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사내 유보금은 1000조까지 막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의료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공공의료기관이 5%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공공병상은 10%고 외국은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공공의료기 그 시설이. 근데 한국은 5%, 10% 수준이고. 그리고 대학은 어떻습니까? 국공립대학이 한국 한 20% 되는데요. 외국은 선진국 7에서 90%가 국공립대학입니다. 가장 낮은 게 미국인데 70%가 국공립대학이랍니다. 이러니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당원들과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조건이 기본적으로 갖춰지면 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주택, 교육, 의료, 그리고 교통과 통신. 이 다섯 가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 인민들한테 고르게 보장해 준다 하면 정말 저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동당에서는 전 인민에게 공공주택을 드린다. 주택 국가 책임져야 한다. 의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교육 역시 순차적으로 50% 이상 국공립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통은 생태 문제라도 가장 직결되어 있습니다. 로드킬 당하는 동물의 수가 1년에 수십만이 죽어요. 길에서. 도로를 막 뚫기 때문이죠.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이기 때문이죠. 공공교통 중심으로 가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생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통신, 우리 요즘 통신용품 다 싸다고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엄청 비싼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 4인 가족쯤 되면요. 1년으로 치면 한 100만쯤 됩니다. 이거 절대 싼 거 아닙니다. 게다가 교통, 통신 인프라 다 국가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업에서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조건만 한국도 좀 갖춘다고 하면 신해철 씨도 한국에서 살만했겠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건 개혁적인 수준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라는 21세기형 사회주의라는 노선을 분명히 밝히고 강단 있게 추진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국민들이 왜 불안해할까를 보면 국가를 더 이상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남을 돌보지 않아야 하고 각자 도생의 사회를 사는 것이 지금의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의 최선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청년들도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거죠.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비정규직이 들어가다니. 그런데 그건 단기적으로 보면 좀 아니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조금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전 그것의 그 밑면에 아래에 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이 붕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 정규직이 되겠지 혹은 언젠가 내가 안전하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다들 못 갖기 때문이에요. 저는 진보 쪽에서 경제 쪽으로도 국민들에게 우리 국가는 대한민국은 당신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국민의 집이라고 하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구호에서 따온 거기도 한데요. 의식주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요. 여기에서 더 보탤 것이 있으면 저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더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9년에 54.2%였던 것이 최근
따라서 점점 떨어지고 있고 특히 콩이나 밀 같은 경우에는 0.몇% 정도의 자금률이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이 비용이 점차 늘어날 것이고 그건 대한민국 물가 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소홀히 되었던 사소한 것처럼 여겨졌던 식량 자금률 그리고 농사와 농민에 대한 지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건 좀 완전히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도시계획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마치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모든 것이 개편된 것처럼 있는 것처럼 서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도 부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토지는 있는데 한쪽에서는 도시가 소멸되고 있고 소멸도시 문제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이 부족하다고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그 다시 한번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 도시계획 쪽에서 컴팩트 시티 이야기들이 최근은 아니고 사실은 그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왔었죠. 그 컴팩트 도시의 개념과 기후위기 측면을 다시 합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컴팩트 시티 라고 이야기 될 수 있는 그 한 도시 몇 군데 서울만한 대도시 구역을 구획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청년들의 입주자를 모읍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얼마 정도 단기간에 기본소득 혹은 청년수당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저는 그 대기업의 유통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반독점법으로 구현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적당히 열리고 닫힌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작은 일자리,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생길 테고 그 다음 청년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거공간도 생길 테고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 자립의 문제까지 집어넣는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컴팩트 시티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다 여태까지 한국에서는 따로따로 구획되어 왔어요. 주거는 주거의 문제, 청년은 청년의 문제, 노년은 노년의 문제. 근데 어떠한 문제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은 전방위적인 복지의 차원의 문제, 그다음 국가 계획의 문제이기 때문에 빅픽처들이 좀 필요하다. 그걸 네. 진보 영역에서 만들길 바랍니다. 네. 참 그 부동산 문제는 아주 그 정말 어려운 문제죠. 정권들이 한번 다 해봤습니다. 세금을 올려봤죠. 세금으로 잡힐 것 같지만 그 세금이 이제 집값이나 임대료에 반영됐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럴 경우에는 분양을 받을 때 이제 로또 분양이 되는 거죠. 공공주택을 또 많이 지은다고 하면 되지만 사실은 공공주택을 지은 것을 보게 되면 서민들이 살 수 없는 저 교회 출퇴근하기 불가능한 이런 데 이제 공공주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주택의 입주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에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주변의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또 반대를 하고 있죠. 이처럼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세는 이제 복지는 진보만이 아니라 모든 그 이 정당들이 이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다른 보수 정당과 차별화된 복지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 우리 나도원 부대표님께서는 이제 그 노동당에서 정권이 아니라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면서 사회주의까지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제는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보겠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아주 심각합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지방의 국립대 유력 국립대인데 그 합격생들 중에 80%가 그 이제 등록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후순위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제 그 이 시골 촌 이런 데서는 이제 마을이 없어지고 있고 또 과거 앞으로 하면 50년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어떤 그 구
그죠? 서울에서 구를 이주할 수 있는 거는 이 8학군 정도다. 그래서 인구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세대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그래도 이 청년 세대들이 사실은 이제 그 기대에 못지않게 자기의 어떤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87년 민주화 세대의 기성 세대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물러가면서 이 세대 교체가 잘 되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청년 세대들은 사실은 인구도 우리 그 선배들 세대보다 인구도 좀 적고, 그리고 또 제가 볼 땐 그래요. 87년을 겪으면서 우리 선배 세대들은 되게 드센 것 같아요. 기가 너무 세.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살기 어려운 이러한 조건에 있는데요. 그 우리 이 청년 세대들의 과제가 무엇인지, 또 그걸 실현하려면 우리 청년들이 직접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운명을 직접 어떻게 하면 개척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용신 진보당 공동대표님께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도 청년 시기가 지나갔고 약간 민망한데요. 아, 저 이제 질문에 이제 청년에 대한 기대가 많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기대가 많나 이런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뭐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했지만 뭐 회사에서부터 사회 전 영역에서 586 세대들이 많은 지위를 점하고 있죠. 꽤 오랫동안 많은 지위를 점하고 있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은 40대 초반에 집행위원장, 뭐 사무국장 이랬던 분이 지금도 집행위원장 하고 계세요. 이거 15년, 2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쭉 계속 이제 그 밑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고, 그래서 저 스스로는 사실 저도 되게 애매한 세대인데 사실 언젠가 한 순간에 586 세대 선배들과 함께 쭉 밀려나고 다음 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역할이 내 역할이겠구나 하고서 생각하고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당장 20대 30대한테 무조건 주어주면 되는 거야. 뭐 예를 외국 사회 얘기하면서 어느 나라는 30대 초반이 총리가 됐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뭐 정규교육 기간 내에 계속해서 이제 민주시민 교육, 뭐 토론 교육, 노동법 교육 이런 걸 쭉 받고 성장해 온 나라들이고, 우리나라는 잘해봐야 20살 넘어서 그런 교육을 받게 되는 이런 나라들이라서 구조적으로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나, 실제로 정치에 있어서는 빨간당 파라당 사이에서 넌 누구 손을 들래, 내가 더 너희들을 원하고 있고 너희들을 정치 주체를 세워줄 거라고 하는데 이제 시혜를 받는 대상으로만 되고 있어서 문제 해결을 감명하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정치를 직접 하고 본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당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지, 선배 세대들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자리를 마련해 줄게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겠냐,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나도원 부대표님. 예, 아까 학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요즘 그 대학 등록금이 워낙 높아져서 대부분 다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상한 기준 소득이라고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어느 정도 벌어야 돼 상한을 할 수 있는 그게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소득을 얻는 청년층이 60%도 안 된다, 40%? 그러니까 절반은 못 갚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 또 직장은 대부분 다 비정규직. 옛날 같으면 다 정규직으로 뽑아서 채용했을 그 자리를 이제 비정규직을 뽑거나 하청을 주는 이런 형태거든요. 요즘 옛날에 학교 가면 다 정규직 선생님들과 정규직 직원들인데 지금 다 쪼개졌습니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뭐 단기계약직, 완전 신분사회로 펼쳐졌기 때문에 예전과 완전히 다른 상황에 살고 있고, 그래서 영끌, 비투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동운동계나 정치계나 좀 노후화가 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청년 세대에게 물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노동당이 한번 그랬다 크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얘기는 아닌데
사다리가 완전히 걷어차인 세대 이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마저 좀 봉쇄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0대 대통령이 안 나오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40이 넘어야 대통령을 출마할 수 있다는 이 해괴한법 때문에 25이 넘어야 또 의원 출마할 수 있고 또한 무슨 기준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좀 그걸 만드신 분들과 좀 만나서 좀 얘기 좀 해보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참여 말씀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정치가 그나마 가장 영향이 큰 활동 영역이니까 이 선거법 제도부터 같이 바꿔봅시다. 청년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좀 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노동당이 제창하는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국가체제 번역이 좀 같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지금 그 샌더스나 아니면 뭐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사람들의 부상을 보면 우리 신자유주의를 그렇게 잘 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민주주의 그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줘서 전 한국에서도 그냥 구호가 정말 이제 노동당과 변혁당 안에서 이 3인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정말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말씀드렸고요. 청년들이 과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라는 대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들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우리 박근혜 탄핵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를 전 다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탄핵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처음에 누가 먼저 깃발을 들었죠? 바로 이대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대 학생들이 그 안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농성하지 않았다면 아마 밖으로 드러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기록들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고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큰 동력 중에 하나가 운동의 큰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이 무엇이냐? 단순히 성별 갈등 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성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질문에 있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있는 20대 이대남과 이대녀라고 하는 라벨링은 기존에 있었던 정치권이 먼저 붙인 이름입니다. 이대남이라는 단어도 사실 정치인이 먼저 언급했어요. 그건 뭐냐? 본인의 진영 세력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본인의 어떤 그 보터로서 표를 주는 사람으로서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일단 남성 청년 같은 경우엔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렵고 군대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징병제를 지금 모병제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장병의 숫자를 줄이자고 하는 이야기는 90년대부터 나온 얘기인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이야기들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20대 여성 청년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폭력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민주화 세대 혹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많은 성폭력 정치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기성 586들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성운동을 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오히려 거기에 복무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터져나오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누군가 죽이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페미니스트의 그 구호가 전 20대 여성 청년들만을 위한 구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진짜 김용균이라서 김용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김용균 남성 노동자를 동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갖고 있는 가치, 내가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그와 동등한 시민으로서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20대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성폭력에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한번 기성세대 남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내가 페미니스트다. 내가 여성이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것이 그 목소리가 오히려 터져나와야 지금 있는 청년 세대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증거드립니다. 네. 제가 너무 무섭게 얘기하는 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황신식 위원장님.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섭지 않았고요. 정말 단호한 모습 좋았고요. 예, 적극 공감합니다.
고민하면서 실제로 이제 20대 청년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결국 그 핵심 가장 어려움과 그 접목돼가지고 폭발이 되는 부분들은 취업 문제에서 거의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성병을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왜 취업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가? 라고 하는 결국 이제 경제 구조 문제와 전 다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게 노동의 양극화, 취업 구조의 양극화, 산업 구조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돼 있고 한번 정규직 대기업 그 공공부문 정규직이 우리나라에서 한 17% 정도 되거든요. 그 뭐 통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안에 일단 딱 진입을 하면은 그냥 평생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80%는 평생 전쟁하면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한 번 떨어지고 나면은 어느 정도 나이 먹고 나면은 이제 삶 자체가 힘들어지고 그 안에서 엄청난 경쟁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이제 작은 차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쌓이면서 상대 성에 이제 뭔가 책임 전가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예전에는 뭐 기업이나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정치권이 특히 이제 신뢰를 잃으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가 더 낮죠 지금. 이러니까 이제 전부 정치권과 이게 뭐 상대성과 더 약한 자기보다 약한 집단에 계속해서 책임 전가를 하고 쟤네들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거짓된 프레임들이 계속 형성이 되는 이런 것들이 문제고 그럼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대들 누구보다 또 치열하게 자기 취업과 또 공부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또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참 촛불 정부라고 탄생했던 이 정부가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신뢰를 결국 정치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를 했던 이 정부에 대한 또 신뢰가 무너지면 지금 정치에 대한 신뢰가 정말 지금 바닥에 떨어졌고 그러면서 또 문제들이 지금 또 다른 근데 또 책임 전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산업 구조 양극화, 노동 구조 양극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우리 네. 정치권의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분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기 옆에 제 옆에 계신 조영신 공동 대표님께서 어떤 그 생각이 있으신지 이렇게 쓰시는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그 시간상 단답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죠. 20대가 보수화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유력 후보인데 뭐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20대 청년의 뭐 3, 4%, 5% 이하의 지지를 받는다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뭐 10% 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화 됐다는데 사실은 보수 정당에 대한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는 아주 또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른 질문은 그러면 이렇게 그 보수 정당의 두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주고 있지 않는 이런 20대들을 진보 정당이나 우리 뭐 심상정 후보, 김재현 후보, 뭐 이후에 노동당에서도 후보가 나오겠지만 이런 후보들로 지지를 전환하게 할 수 있는 정책 딱 한 가지 단답식으로 딱 한 가지만 30초씩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한 가지 20대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한 가지. 네. 국가 고용 책임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국가 고용 책임제. 네, 좋습니다. 또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하면 이제 국가 고용 책임제.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보장하는 건 좀 장기적인 과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당에서는 어쨌든 일자리 보장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은 저는 징병제, 모병제 문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혀 불가능하지 않고요. 이미 북한도 그렇고 있지만은 더 이상 뭐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충분히 인력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군대를 만드는 것 가능하고요. 지금 바로 모병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병제로 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임금을 줘야 된다. 우리 부대표님. 뺏겼네 아까. 그러니까 아, 되셨는데. 대학까지 무상교육 하겠습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 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대학까지 무상교육. 그러면은 제가 그 원체 그 재미있는 토론될 때 30초만 제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려면 그 많은 대학생 그리고 그 많은 그 비싼 등록금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다 대줘야 됩니까? 그러려고 세금 걷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신재 대표님. 저는 정책을 하나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하나의 구호만 저는 공정 평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진보 정치 진보 정당에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진보 정당의 분열 또 그 진보 정당의 분열을 틈타서 그 국가 권력 공안에 특히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은 또 긍정적으로 보면 분열되어 있지만 정의당이나 진보당 모두 사실은 당원으로만 보면 당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장하고 있고 또 정의당 진보당이 아닌 노동당이나 변혁당이나 또 어떤 민주당이나 이런 당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보 정당들의 당원 규모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제도권 정당 안에서 일종의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그 제도권의 이익을 사실은 이제 제일 많이 얻고 있죠. 물론 전체 진보 진영의 투쟁의 성과가 투표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제 그 투표에 대한 그 이익이라든가 혜택은 정의당이 제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49석으로 확대되는데요. 이럴 때 아마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할 것 같습니다. 진보당은 이제 최근에 그 10년 내에 집권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뚜렷한 활동을 하지 못했던 그 민주노총 내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노동당과 변혁당은 이제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만들어서 합당도 하고 또 대선 후보도 공동으로 이렇게 발굴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외부 시각에서 본다면 아니면 특정 정당에 소속하지 않는 어떤 진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각 진보 정당들이 이 각자 몸집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대한 어떤 성찰을 토대로 해서 미래의 어떤 자기 이 전략을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보 정당들이 장기적으로 그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미래의 장기 전략이 무엇인지 이번에는 나도원 부대표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민주노동당의 그 10% 지지, 그다음에 10석, 그다음에 20%를 상회했던 그 국민적 지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그 가치라든지 지향을 덮어놓고 하나로 뭉쳤던 실험을 한 민주당이 해봤는데요. 1차적으로는 좀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반성과 재편기를 좀 거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지금 1단계로 중요한 것은 진보 정당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향을 좀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노동당 그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당이라 하면 사회주의를 분명히 표방하는 정당이고 이것을 21세기 어떻게 제대로 민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연구하고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을 모이는
이 역할을 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노동당과 원외 정당이 아니 그 등록되지 않은 정당이지만 사회비어 노동자당이 내년 초에 아마 1차적으로 조직을 하나로 뭉치는 그런 지금 정치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아가는 흐름과 대중과 좀 더 만나려고 하는 어떤 흐름, 이런 흐름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지금의 진보 정치 현실이라는 것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힘들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잘못된 선거 제도를 뜯어 고쳐서 연합정당이라든지 이렇게 비슷한 생각과 정책을 갖고 있는 정치세력들이 뭉쳐서 선거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바꾸기에서 같이 공동투쟁을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싶고요. 그래서 정당 하나로 뭉치자라든지 또 저번처럼 그렇게 어렵게 모든 소수정당 다 모여서 연동 비례대표제 만들었더니 엉뚱한 짓 하고 있고 거기서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거 이런 거 때려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명확한 진보정치의 정체성 확인 그리고 연대연합의 정치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추진 이것이 중요한 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재 대표님. 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진보는 뭉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뭉치는 것을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면 정책은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예, 현재 대표님과 계속 좀 비슷한 의견들인데요. 지금 2020년 총선 과정을 좀 다시 한번 항상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실 제일 좋았던 그림은 진보 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빅텐트를 꾸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선거법이 통과됐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그 전부터 하고 있었었고요. 민주당에서 좀 저는 무조건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런 예상 속에서 이제 플랜을 여러 가지를 짰어야 되는데 아 쟤네들 못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정의당 나름대로 이제 뭐 그때 꿈을 꿨던 거죠. 10석 이상 뭐 무조건 15석 이상 된다 그랬던 것이 결국은 지금 신뢰를 저는 추락시킨 거에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진보정당들이 오히려 뭉쳐가지고 빅텐트를 꾸리고 했다면은 민주당이 저렇게 함부로 할 수도 없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우리 정체성 확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는 우리 힘들어하는 인민들 예, 민중들, 인민이라는 단어 써주셔가지고 굉장히 반가웠는데 말 잘 안 나오지만은 전 정말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민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의 삶의 변화를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앞에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힘을 연대를 하는 걸로부터 저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의당이 당연히 가장 많이 내려놓고 연대를 요청을 해야 되고요. 낮은 자세로 연대를 해야 되고 그것들 속에서 뭐 당장 당이 통합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내년까지 쉽지는 않겠지만은 연대 연합 정선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지를 통해서 세상을 정말 사회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바꾸는 힘을 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진보당이 얼마 전에 그 9월에 정책 당대가 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예, 모여서 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2023년까지 진보 집권 하자 이런 계획서를 채택을 했어요. 2023년에 3월에 대선이 있고 4월에 총선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슈퍼 시리즈가 열리는 때인데 제가 이제 그 저랑 같이 사는 친구가 활동가도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전혀 운동에 별 관심 없는 친구인데요. 우리 당이 2023년에 집권하려고 했더니 웃더라고요. 당연히 웃는 거죠. 그랬고 이제 이런저런 쭉 설명을 하고 해서 이제 이번 기회에 당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원 가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2023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당의 연대연합을 하고 그러니까 진보당의 정치 세력으로만 집권으로 절대로 갈 수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연대연합의 전술도 있고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 뭐 인구의 1% 정도는 가입된 당, 인구 1% 정도, 50만 정도가 당원에 가입된 당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 당을 만들어서 집권을 하자. 그리고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이 20, 30% 정도의 노조 조직률이 있고 그런 노동조합이 자기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표현으로 정당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정당이 있으면 진보 집권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정당을 10년 내에 만들어보자고 하는 게 사실은 진보 집권 계획입니다. 예,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고 다만 이제 거기서 걸리는 문제가 지금 이제 민주노총 내에서 이제 정치적 다원주의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논의도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미나 이런 데처럼 남미나 유럽처럼 연합 정당이 가능한 선거 제도 안에서는 정치적 다원주의도 가능하겠죠. 그런 안에서 이제 선거 때 연합 정당 만들어서 그걸로 선거 대응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치 제도 안에서 과연 지금 같이 분리 정립하는 과정으로 여러 노동자 대중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예. 그래서 좀 연대연합의 과정으로 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진보당도 그렇고 여러 성찰의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입니다. 네. 진보당에서는 그러니까 10년 후 그러니까 2032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총선과 그 대선이 같이 치러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집권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포부를 밝혔고요. 바로 이제 그 대선 지선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대선 3월 9일 지방선거가 6월 1일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바로 치러지는데요. 그래서 민주노총과 다섯 개 진보 정당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공동 대응하죠. 공동 대응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보당과 정의당은 대선 후보를 이미 선출했고요. 노동당과 이제 변혁당은 대선 후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과 경기에서는 진보 정당들이 지방선거에서 후보 연합을 하자고 논의 중입니다.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내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한상균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를 민중경선으로 단일화하자 이런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이나 진보정당들이 이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아까 그 각 진보정당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짧게는 내년 그 대선과 지방선거 멀리 총선까지도 봐서 진보정당들의 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미 좀 일부 나왔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먼저 신지혜 대표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조용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미 형식의 선거제도로 우리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적인 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위성정당에서도 그렇듯 더불어시민당에 표를 보낸 사람들 중에 몇 프로가 기본소득당을 지지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소득당이 한석을 가져갔습니다. 그게 충분한 것이냐, 그게 정당한 의석이냐에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즉 표가 얼마나 모였는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고 그냥 그 안에서 나눠먹는 것은 연합이든 진보 안에서만 하든 그건 야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제도의 개편 이후에 연합정당에 대한 논의를 해야 위성정당도 막을 수 있고 또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당성에도 부합하는 논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보가 연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선거 때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정책들을 이미 갖고 있고 꿈꾸는 사회상도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대선의 국면은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 재난뿐만 아니라 정치 재난의 시대가 왔어요. 여기에서 진보는 단순히 그냥 각 당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국민들의 열망을 받고 있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도 뽑기 싫고 윤석열도 뽑기 싫은 사람들에게 대안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보 정당에 대한이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진보 정당, 근데 여기 한 가지의 문제가 진보 정당이 모여서 5%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데 우리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진보 자체가 좀 쪼그라들었고 이렇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양측이 서로 더 심각하게 싸우면 아마 진보 쪽으로 오는 편은 더 적어질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앞서서 서두에서 좀 묘수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의 묘수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진보라고 구분되지 않는, 그러니까 즉 제3지대라고 저는 부르고 싶지는 않지만 기존 기득권층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후보들을 진보가 다 불러내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라고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제3지대로. 그러니까 즉 더불어 민주당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 둘 다 가지 못한 후보자들을 모두 다 모아서 이 안에서 국민 경선을 치르자. 이렇게 되면 여기 후보자가 누가 있냐? 안철수. 그 다음에 뭐 그 누구죠? 김동연 씨가 올 수 있죠. 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시민으로서 열심히 제 모든 당에 이중당적으로 가입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판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심상정 후보가 4.2%,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4%가 나와요. 8.2%가 나옵니다. 그냥 경선을 치르기 전에. 근데 만약에 이 판이 열린다고 보십시오. 안철수, 심상정, 김재현, 김동연, 그다음에 뭐 한상균 후보까지 잘못하다가 허경영도 올 수 있어요. 이 판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장동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고발사주권이 아니라 정책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경합의 과정들이 결국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모으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바이벌식으로 한 명씩 떨어뜨리는 과정으로 투표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토론회가 11월부터 시작하면 한 2월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길게. 저희 지난번 김종인 위원장의 수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토론회를 주구장창 마지막 끝까지 하다 보니까 국민들 관심이 그냥 거기로 계속 쏠려요. 근데 정말 다행이게도 국민의힘은 11월 5일에 경선이 끝나고 민주당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거긴 더 이상 뭔가 진척할 재미나만 건이 없어요. 그런데 이대로 진보가 누구도 호명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정말 저는 믿고 있지만 정의당도 압박을 받을 거예요. 민주당으로 와라. 안철수도 압박을 받을 겁니다. 국민의힘으로 와라. 그럼 더 똑같이 양당 체제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국민의 이름으로 제3지대를 불러 모은다면 그건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김재현 후보에게도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고 한상균 후보에게도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고 심상정 후보는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안철수를 우리 진보 진영이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철수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재미나게도 안철수 후보와 이 얘기를 하면 아마 그쪽은 본인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재미난 판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러한 연합의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진보의 연합의 판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여서 그리고 마치 그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저는 최악의 대선 구도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인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진보를 연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재 대표님께서 앞에 짧게 하신 이유는 합쳐가지고 하셨던 것 같고요. 예. 네. 조금 일단 뭐 앞에 저희 당 뭐 당원이 늘어나고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당원 좀 줄고 있고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작년 소위 이제 박원순 씨 파동 때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에 이제 김종철 이러면서 쭉 줄었고요. 이번에도 우리 또 정책 선거인단을 구성해가지고 더 판을 넓히자 이게 또 내부에서 부결이 되면서 사실 굉장히 좀 작은 선거가 치러졌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저는 이대로면 사실 정의당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 개인기로 지금 4%, 저는 5%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걸로 지금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럼 또 아까 얘기한 연정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하려고 우리가 지금 진보 정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더 넓혀야 된다.
우리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더 큰 진보 안에서의 다양한 가치들을 다룰 수 있는 지금 정의당 내에서도 좀 쉽지가 않거든요. 진보 내에서의 우리 당 안의 가치들 사이에서도 그런 충돌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오래된 조직 노동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또 젊은 청년들 또 이제 특히 이제 페미니즘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차이들이 있거든요. 이 다양성들을 녹여내는 것들이 우리 당의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진보 전체의 과제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목표들을 가지고 큰 방향성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의 작은 차이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저는 진보 정당이 앞으로 더 험난할 거고 정말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제3지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연석회를 일단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당이 아니면 된다만 가지고는 저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최소한 불평등 양극화, 기후변화, 그 다음에 남북평화 몇 가지 정도의 가치들은 저는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일단은 뭐 일단 진보 정당들과 민주노총이나 시민사회 세력들이 먼저 이제 좀 연석회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넓혀 나가면서 그 안에서 큰 좀 대선 경선판을 만드는 거죠. 개인적인 건 당론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당론 아니고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랬을 때 좀 힘 있는 좀 대선 그 정말 게임 체인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뭐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그 신뢰 위기가 어떻게 왔나? 이거는 전체 진보에 대한 거기도 하고 진보 정당 특히 이제 정의당에 대한 거기도 한데 그 신뢰는 사실 지금까지 어떤 희생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정치를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정말 인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 그걸 위해서 희생해왔던 정치를 국민들이 신뢰를 해왔던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좀 많이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다시 인민들에게 대중들에게 들어가고 우리의 작은 기득권들을 내려놓는 것부터 그러면서 큰 연대를 넓혀나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진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다음 지방선거까지 가면서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연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난 재보궐선거 때도 사실 뭐 파주나 울산에서는 연대를 되게 활발하게 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김진석 후보라고 남구에 이제 진보당 후보가 나갔는데 선거사무소에 노란 옷 입은 분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 사무원으로 그 정도로 이제 같이 하실 정도로 하셨었는데. 근데 대선 같은 경우 후보가 한 명이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이제 전 정의당이 처음에 반기득권 이 연대 이런 걸 했었는데 저는 이제 무언가에 반대하는 연대는 반 MB 이후로 시효가 끝나지 않았나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 지향을 가지고서 이제 연대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다만 지금 얼마 전에 그 녹색당에서도 그 기후 정치 관련한 이제 연대체를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정의당 녹색당 등등 이제 자기 당 중심으로 나머지를 이제 이 연대체를 꾸리는 이런 흐름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 민주노총이 이미 공동 대응 기구를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사실 의제는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당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있고요. 지금 이제 진보당 대표단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물론 지금 진보당이 성장이 중요하고 자강도 중요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대연합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정치는 국민들 보고 하는 거고 대중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눈높이를 맞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여러모로 이제 좀 고민해보자고 하는 중인데요. 특히 민중경선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중경선이라고 하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는 어떤 정당을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거법상 정당을 베이스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어떤 가설 정당을 만들든 아니면 어떤 정당을 베이스로 해야 되는데 그 정당을 베이스로 했을 때 첫 번째는 정의당에 들어올 수 있겠나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내려놓을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난 그 전국위원회 과정에서
이 개방형으로 하지 않고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걸 중심으로 선거를 하겠다고 결정한 바도 있고, 또한 들어왔을 때 또 우려되는 것은 예를 들면 사회주의 정당 김재현 심상정이 경선을 한다고 쳤을 때, 한상윤 위원장이 경선을 한다고 쳤을 때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잖아요.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정의당에 가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후보가 되어야 TV토론에 나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가입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각 정당 간의 연대연합 수준이 있는가에 대한 회의. 예, 그래서 민주경 선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겠나. 의지가 있더라고. 예. 왜 후보자가 그 정당에 가입해야 되죠? 왜냐하면 전직 선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예. 몇 가지 말씀 드릴까요? 1분. 아, 예. 그래 먼저 그러면은 이거 다 얘기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나대원 부대표님,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우리 신지혜 대표께서 아주 뭐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고 저도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말씀이 나오겠지만 선거법에 제약이 참 많아요. 한국이 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활동이 많아서 아마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려면 특정 정당이 오픈 프라임으로 열고 당선자가 당원에서 출마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제3제 당을 하나 창당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좀 어렵겠다 현재 선거법에서. 근데 선거법이 좀 더 우리가 규제하는 방식이라 뭐가 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간다면 말씀하신 것도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중경선에 대해서는 저희 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모두가 그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방안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합법적인 방안이 나온다 하면 우리 노동당은 거기에 그 거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바로 그 합법적인 방법, 합리적인 어떤 모두가 동의할 수 없는 절차를 만들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 부분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그 일단 민중경선 이제 얘기하고 좀 더 추가적인 거 얘기를 할까요? 제가 조금 몇 가지 추가 발언을 얘기 나온 조금, 것도 있으니까. 예, 너무 길게 안 하시죠. 아, 예예 예. 일단 아니 그러니까 몇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선거 연합까지 아직 논의된 바는 없고요. 예, 단지 이제 상호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다음번엔 또 연대연합 가능성이 있는 게 대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지방선거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의당을 왜 가입해야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TV토론 문제가 있고요. 또 정의당은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큽니다. 한 30억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느 후보가 됐든 간에. 이제 이런 부분들 몇 가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디테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민중경선, 그러니까 민주노총도 내고 그래서 제가 연석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들을 내고 그것을 토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냐. 그게 그 디테일과 작은 차이들과 어떻게 보면은 서로 손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자기 어떤 조직적인 이익을 완전히 뭐 내려놓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걸 어느 정도까지 포기하고 그러면 과거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기억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절실함과 절박함을 갖고 있느냐, 결국 그 어느 것이 더 크냐에서 저는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절실하고요. 이 사회를 바꿔야 되는 것, 그리고 진보 정당들, 진보의 지금 미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절실함을 가지고 그 차이들을 극복해내면서 묘안을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예. 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정당 보조금을 안 받을 생각으로 어차피 각 당에서 지금 후보자들이 완주까지 하실 생각이시면 사실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어차피 그 의석이 없으면 5석 없으면 추천을 못 받으니까. 근데 만약에 김재현과 심상정과 저는 꼭 안철수와 김동연까지 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파이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판이 재밌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김재현 후보가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정의당 입당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보당에 김재현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냥 사퇴하면 됩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가 본 후보로 등록을 안 하시면 돼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안철수와 그 오세훈이 한 경선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의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노동자 살려야 된다. 자영업자 살려야 된다. 성폭력 없애서 피해자 안전하게 해야 된다. 청년들을 위한 대책 만들어야 된다. 환경이랑 산업전환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진영 논리 넘어서 한반도 전체 번영을 위해서 모든 세력과 협력할 수 있는 대표여야 한다. 여기에 동의 못하는 저는 진보 혹은 대통령 후보는 사실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일부의 대통령 후보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커다란 바운더리에 동의하면 제3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전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판을 진보판에서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설사 자신이 당적이 없고 나는 지금 중도이고 혹은 보수라고 할지라도 윤석열이나 홍준표 뽑기 싫은 사람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첫 번째는 이제 진보 진영 간의 어떤 후보도 아니라 뭐 민중경선 얘기도 있지만 또 우리 그 신재 대표님이나 또 우리 그 황순식 위원장님도 약간 이제 그런 그 뉘앙스를 비쳤는데 기존의 진보보다도 좀 더 그 넓은 형태에서 어떤 후보도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둘 필요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원 부대표님께서 이렇게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제도 선거법이 어떠냐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정치적인 어떤 큰 방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선거법이나 이런 문제가 뭐 문제가 없고 동의된다면 민중경선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두 분은 이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어려울 것 같다는데 그게 선거법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게 필요한데 다만 이제 그 선거법 문제 어떤 정치적으로는 어떤 뭐 당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예, 아까 이제 둘 다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민중경선을 한다고 해서 뭐 민주노총 조합원 전체가 투표한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진보당이 지난 기간을 성찰하고 이번에 집권연락 보고서를 내면서 여러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제 선거인단 모집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진보당이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모집할 자신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실제 진보 진영을 단결시키고 민중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맞는 방식인가? 그게 오히려 진보당이라는 정치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진보당에 씌어진 편견과 이런 걸 더 강화하는 또 민주노총 지도부 다 우리 당원들이잖아요. 진보당 당원들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도 다 포함한 고민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그 민주노총과 다섯 개 진보 정당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큰 틀에서는 이제 그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이렇게 그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들도 토론회 나왔는데 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중경선제는 좀 어렵는데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 인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후보 단일화 자체가 좀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대충 개인적인 의견이 좀 더 있는데 말씀하신 게 왜냐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개 정당의 당대표나 전체적으로 해서 후보 단일화는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후보 단일화까지를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아, 후보 단일화. 예, 예.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무르익지도 않았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각 당원들의 정서도 그렇고 예. 예, 그렇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좀 우리가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간극이 좀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두 분께서는 이제 그 민중진영 아니라. 제3지대까지도 네. 좀 하시는 거고 여기는 이제 진보정당 내 이런 부분도 잠깐 좀 적어 하시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민중경선제 부분은 적절한 방식이면은 이게 좀 뭐 하시는다는 거고 조금 다른 게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당론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지금 다 나오는 건 당론이 아닙니다. 당에서는 이런 것들도 사실 예.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 되고 있고 아직 결정이 이번에 토론회 과정에서도 나왔지만은 예. 뭐 심상정 후보님께서도 적극적인 연대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전에 사실 제3지대 얘기를 처음 꺼냈던 게 심상정 대표이기도 하시거든요. 예. 김동연 그때 거론이 돼가지고 당내에서도 말들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분은 특히 지금 당 대표급이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아끼시는 게 아닌가 예. 생각을 하는데요. 예, 좀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예,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자리가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잠깐만요. 이제, 아, 예, 예, 나 큰일 났어요. 여기서 끝나면 예. 큰일 나니까. 그러지 말씀하세요. 아니, 아, 그 멘트 아까 때문에. 예, 아까 한 멘트는 뭐 그 별 예, 말씀하시죠. 추가 발언하실 거 있으면. 그 일단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의 공식적인 대외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의 또 나름대로 우려 걱정도 있고 또 명확한 기준도 있고 그래서 하고 계신 고민들 있고 당원들 중에도 이런 고민 갖고 계신 분 계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그 특정인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그 입장과 우리 입장을 이렇게 그 같이 놓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네, 알겠죠? 제가요. 아니요. 어떤 거죠? 아, 그 아까 나왔으니까 대선 후보로 특정 이름이 막 올라오는데 우리 저기 심재현 대표님이랑 우리 저기 뭐야 조용신 아니야 실수 공동 대표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안철수, 심상정, 김재현, 한상균 이렇게 이름을 이제 언급하고 그 중에 그 한상균 이분은 이제 대선 출마에 관한 어떠한 뭐 본인의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다는 게 한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당연히 그 정의당 진보당이 있으면 노동당이나 변혁당도 이제 후보가 이제 아직은 가셔야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뭐 그 정도 상태로 자연스럽게 에, 언급된 걸로 그리고, 굳이 언급을 하시면 네. 녹색 시민 쪽에서도 꼭 나와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천둥 벌거숭이처럼 아니. 정당이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쉬운 거 하면서 오늘을 이제 그 일정을 끝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주제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어떤 방식이든간에 참여를 하시겠죠. 특히 우리 신지혜 대표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그 서울시장 그죠?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나오셨고. 그리고 우리 황순식 경제당 위원장님께서는 당내 대선 후보로 당내 경선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도원 부대표께서는 현재 대표에 단독으로 이제 이 후보를 해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중이고요. 그래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제 각자 자신들의 어떤 계획이나 역할, 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 아니면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좋고 그러니까 어떤 선거에 관련도 좋고 선거가 아니라도 당내 역할이나 자연스럽게 역할과 포부를 듣는 자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황순식 정의당 경기도위원장님이 시작하겠습니다. 2부 때도 그렇고 계속 뭐 새로 시작할 때마다 저 마지막도 제가 먼저인데요. 일단 저는 뭐 대선 후보로 나가고 싶었으나 일단 안 됐기 때문에 예, 심상정 후보 열심히 도우면서 대선 멸사봉공으로 이제 치러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당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지역 후보 많이 당선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 경기도에 7분의 지금 지역 지방 의원이 계신데 최소 20명 이상 예, 당선을 제가 손 붙잡고 다니면서 최소 20명 이상 이렇게 만들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 다음에 뭐 출마를 할지 어떨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정의당뿐만 아니라 진보 정당들, 진보 진영 전체가 승리하는 대선과 지방선거 꼭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조영심 공동 대표님. 예, 저는 당 선대본이 만들어져서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재현을 신지혜처럼 예, 전국구의 신지혜를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당이 이제 오래 안 되다 보니까 당원들이 이제 뭐 진보당 뭐 후보 누굽니다 하고 돌아서면은 뭐 정의당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이번 6월달 지방선거 나가시는 분들은 대선을 경과하고 나면 그런 일 겪지 않도록 진보당이란 당이 있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표로 내년 중순까지 잘 뛰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도영 대표님. 노동당이 올 연말 연초에 중요한 정치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더 크게 건설하는 일정이 있고 바로 이어서 대선과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대선부터 지방선거까지 또 바로 겹쳐서 이어지는 이 국면에 제가 당대표를 맡겼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내년 하반기쯤 되면 해골만 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당 부대표를 맡게 되고 또 지금 당에서 한 1년, 2년 정도의 당의 홍보 전략을 새로 짜고 유튜브 방송 뭐 이미지 화각을 다 총괄하는 홍보 미디어 기획단 약진 홍미단 단장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의 현장의 선거 준비, 후보 준비 그리고 홍보까지 역할을 쭉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인민이란 말이 편해졌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란 말이 참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의 인민들이 많은 고통 속에 실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고통의 수준이 도를 넘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친구들이 5명이 올해 자살했어요. 그 생활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상황에 화천대유권이나 고발사주권이 터지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미 허탈감을 느끼고 있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그 기회의 문을 열어내는 것, 그게 진보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싶고 저는 그 판을 열기 위해서 저도 뭐 아주 약소하지만 힘을 많이 보탤 생각이고요. 진보 진영이 지금 많이 약해졌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사실 이 양당 체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끈질기게 버텨온 것, 그다음에 87년 체제 이후에 정당을 계속 운영해서 만들어온 것은 그만큼 생명력이 질기고 에너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그 숱한 위기를 넘어왔는데 지금의 정치적 재난이라고 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이 정치 영역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정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체인지 메이커의 역할들을 우리 진보 진영이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그 차세대 진보 정치인 4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 앞으로 최소 20년 동안 이렇게 차세대를 이끌어갈 청년 진보 정치인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의 현안과 과제 그리고 이분들의 식견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